모라비아의 심장 올로모츠에서 약 40분 거리. 저는 모라비아의 자랑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크로메르지시로 이동합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크로메르지시 정원. 깔끔한 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정원은 꽃의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엄격한 선과 절제된 패턴, 치밀한 계산으로 설계된 직선 산책로는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기하학적 무늬의 울타리와 꽃으로 장식된 정원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뒤섞여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칼로 베어놓은 듯 완벽하게 가꿔진 산책로는 비밀스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참 걷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럽 저택의 정원에 꼭 있는 게 이 사람 키보다 높은 이 나무잖아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미로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연인들의 미로라고 불러요. 왜 이걸 연인들의 미로라고 부르냐면요. 옛날에는 연애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 미로 안에서 남녀 상열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남자 여자가 만날 기회가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산책을 할 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일다가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쏙 어디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남자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따라 들어가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발견되기 전까지 최대한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미로가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살짝의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말들을 속삭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사랑의 미로, 연인들의 미로였습니다. 휴식 공간인 중앙의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원은 17세기부터 수백 년간 여러 차례 변형이 되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원의 그 말하자면 주인인 이 대주교님이 정원이 반쯤 완공됐을 때 프랑스의 베르사유 정원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베르사유 정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런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원래 이탈리식 정원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따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미술사에서는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그래요. 타피펴상. 근데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페르시아 카펫 보면 이렇게 꽃 수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보여요. 정원 한쪽 면 전체는 약 250m에 이르는 아케이드가 뻗어 있는데요. 아케이드의 아래쪽이 그늘진 산책로 역할을 한다면 위쪽은 정원 전체를 조망하며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가 됩니다. 이야. 위에서는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으로 꾸며진 정원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정원이 아주 전형적인 이탈리식 정원에 프랑스를 살짝 가미한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식 정원은 이 벨베데르라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산책로를 갔다가 사람 키 한 3배 정도 높이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딱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딱 그 귀족 여성들 양산 받고 신사들이 멋진 옷을 입고 여기서 같이 시도 읊고 이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인생 얘기와 철학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정치 음모나 역적 모의도 하고 이러던 공간이 바로 여기인 거죠. 정원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마치 신이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꾸며놓았습니다. 자연과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한 정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유럽식 정원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색감을 입혀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깔끔하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보여주는 정원. 꽃의 정원이란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렸는데요. 정원을 소유했던 주교들의 권력과 근엄함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